안녕하셔라. 오늘도 산화제 산속을 한번 헤매고 댕겨 볼라요. 아따, 이 꼴랑께 요것이 산국인데 꽃이 살짝 이쁘게 피었소. 어메, 이거 무엇이요? 요것이 적골목이라 건데요. 요것이 빼뿌라져 불고 그런 데가 참 좋다요. 관절에도 좋고 류마티스, 관절염, 모든 염증에 겁나 좋다고요. 근데 이래 가무라도 요런 풀들은 겁나게 잘 큰디 어째 들에 곡식들은 안 큰가 모르겠어. 아, 드디어 이거 뭐여? 이 생강나무구만. 생강나무가 이제 열매가 이렇게 맺히요. 열매가 아따 이쁘게 맺히구만. 요것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이 우리 여성분들 그 산후조리, 그 애기 낳고 산후조리를 못해 분들이 막 허리도 아파불고 여러 가지 쑤시고 막 그런 데 있지라니. 요것을 삶아서 먹으면 참 좋다고요. 요거 아 이거는 산국이 설쳐 이쁘게 많이 피었구만. 이 요거는 두릅 남은 뒤 누가 손을 안 댔는 갑다요. 활짝 피어버렸구만. 요거 이제 놔뒀다가 명년에 이제 내가 아재가 한번 자 와서 손을 대볼까 하는데, 아 산세도 깊고 공기도 맑고 기가 막혀. 뭐 천국이 따로 있겠어. 요렇게 그냥 간섭 안 받고 가고자 한 데 가고 묵고자 한 거 묵고 이렇게 산 것이 바로 천국이요. 이 요것은 또 선악초 집신나물이구만. 요것이 또 감에 겁나 좋다요. 이제 요런 거는 차차 다음에 이야기 해주기로 하고, 오늘은 이제 산화제가 그 접골목 딱총나무 열매를 따로 왔어라. 오, 여기 인동꽃도 보이고. 근데 있을랑가 어쩔랑가 모르겠는데 한번 산속을 헤매 볼라요. 오, 말 끝나기가 무섭게 여기 적골목 열매가 이렇게 이쁘게 열렸어라. 아따 이쁘다. 어미, 오늘 자 산화제 요것을 따다가 깨끗이 씻어갖고 이제 술떡에다 퐁당 빠뜨려 불러요. 갖고 이쁘게 우러나면 명년에 이제 한꼽선 묻고 그럴라고. 이 요것이 또 은근킨디 아따 은근 꽃도 이쁘게 피어버렸구만. 은근기도 참 좋소. 관절은 좋다 급디다. 아, 근데 적골목이 올해는 가물어서 그런가 많이 안 보이요. 여기까지 왔는디 좀 해가 썩었는디. 아, 요거는 또 그 시기네. 도둑놈 지팡이라 해갖고 요거 그 시기 저 너삼이 너삼. 이 너삼 뿌리도 참 좋소. 너삼 뿌리가 소가 이제 이러다가 지쳐서 쓰러져 뿔 때 저걸 한 뿌리 먹이면 불떡 일러 푼다요. 그렇게 좋다 그래서 저기 너삼인데 아따 이 여기도 있구만. 아따 이건 적골목이 설치에 많소요. 열매가 이삐지라잉. 우미 아따 야들이 어디 안 팔려가고 아직 오기를 딱 기다리는 것인가. 이렇게 이쁜 자태를 뽐내고 맞이해줘요. 아, 요거를 이제 한번 따볼라요. 이 따갖고 이제 술을 담가야 될게. 아,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라요. 잉?